나이원의 핵심 중진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 파장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뒤숭숭하다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난 수요일에 표결을 할 때 노란색 기권표가 주르륵 뜨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이름을 하나하나 해보니까 이게 이른바 친윤이라고 불리는 최고위원들인데 대통령의 의정 갈등 해결 방향에 대해서 사실상 이거는 가장 공식적인 방법으로 가장 정면으로 반대를 한 거거든요. 물론 다섯 명이 소수긴 하지만 제가 느끼는 다섯 명이라는 수는 굉장히 큰 수였었어요. 아마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나경원 대표의 말 같은 것들은 확실히 이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하게 되는 단서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민심의 호응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거기서 나도 이제 숟가락 얹어야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분도 사실 대선 주자 내지는 그 밖에 다른 또 프로젝트, 개인적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저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개인적인 프로젝트라면 서울시장 얘기하시는 거죠? 서울시장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선 주자일 수도 있고. 누구나 자기 정치를 하는 거지만 저는 이렇게도 봐요. 오죽하면 나경원 의원이. 그러니까. 네. 오죽하면 나경원 의원이. 라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나경원 의원 중간자적 입장을 늘 고수하시는 건 맞지만 지금 나경원 의원이 한 이야기가 어떻게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지는 나경원 의원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겁니다.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에서 누가 뭐래도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라는 거를 나경원 의원 스스로가 잘 알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오죽하면 나경원 의원마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건 민심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수를 두는 거잖아요. 정치인은 누구나 개별 의원들이 다 자영업자라니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분들이에요. 특히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조합이라고 저는... 그거는 근데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정치인들은 목욕탕에 때밀러 가도 다 정치적인 이유에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것하고 공익하고 일치하느냐 여부라는 거죠. 이분들이 이러는 것은 민심이 지금 심상치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민심을 또 받아 안아서 표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나경원 이분도 있고 또 안철수 그다음에 인유원 같은 분은 사실은 뭡니까? 친대통령 파잖아요. 이런 분들도 다른 의견을 내고 있고 그 바탕에는 뭐가 깔리냐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다 한동훈의 사주를 받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자기들 나름대로 보는데 지금 민심이 지금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 사태를 갖다 계속 끌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그런 식의 의견 표명을 하는 거고 한동훈 대표의 이런 제안도 아마 그걸 배경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김재수 의원 비판 좀 하나 해도 됩니까? 좀 듣기신 소리를 좀 하고 싶은데 네. 과거에 제가 정치부 출입할 때 신한국당이나 한나라당 출입할 때는 소장파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장파 정치라는 게 있었어요. 남원정이라고 해서 있었죠. 근데 그게 소장파 정치가 친이 친박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이제 소멸이 됐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소장파들의 분명히 있는데 소장파 정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김재섭 의원, 김용태 의원, 그리고 88년생인가요? 우재준 의원도 있고 울산에 김상우 의원이 있죠. 그분이 1980년생인가 그럴까요? 제가 거론한 네 분이 다 80년대생 이후인데 이분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큰 목소리를 좀 내주고 해주면 되는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고 있어요. 이럴 때 김재섭 의원이라든가 소장파들이 목소리를 내서 국민들의 민심을 대변해주면 당대표에도 힘이 실리고 결국에는 이게 대통령 국정운영에까지 반영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저는 그래도 천목회 같은 그룹들을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 천목회가 흔히 친한계의 소장파들이 모였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안에 있어서 잘 아는데 한동훈 대표를 가장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가장 많이 비판하면서 최고위원 출마를 했던 분도 그 안에 계세요. 그렇죠. 대통령실 출신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번 주제는 그래도 의정 갈등 문제를 우리가 정면으로 해보자 라고 해서 목소리를 내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요새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원내보다 원외에서 이런 목소리 더 활발해요. 그래서 이 원외의 소장파들인 천목회들도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다. 예. 네.